e스포츠의 중심 옮겼는과 함께합니다. SK 스타 프로리그 시즌 1. 자, 오늘은 3라운드 4주차 첫 번째 경기 공군과 SX. SX와 공군 연결 여러분께 중계드리겠습니다. 김정민 해설위원, 이승환 해설위원 함께합니다. 자, 일단 SX 지난주 완전 대박됐죠. KT 이영호의 전승우승 꿈을 한 방에 박살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백동준 선수가 국민 토스를 거듭나는 네 그런 하루가 됐었는데, 네, 백동준 선수가 그날 경기 이기자마자 이영호 선수의 연관 검색어에 백동준 이름이 두 개나 떠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영호와 함께 연관 검색어 뜨려면은 공군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 공군 정말 악몽의 2월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2월 달에 전패했었죠. 2월 달에 펼쳐졌었던 KT CJ 웅진 제8 게임단 삼성전자 칸과의 다섯 경기에서 모두 다 패배를 하며 5연패를 지금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의 승리가 SX 서울팀을 상대로 있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공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항상 이렇게 시즌 막바지 드릴 말씀입니다만, 자, 유정현이 북면의 성원으로 만들어진 팀으로서 유정현이를 거두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슨 SX 사실상 4등을 들은 포스 진출은 어렵다. 근데 사실상이란 말 아직 떨어진 거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일단 남은 경기 전승한 다음에, 예, 정말 기적 같은 상황이 벌어지길 바랄 수밖에 없는, 예, 하지만, 예, 전반적으로 신인 농사를 너무나도 잘해놔서 김성현이 구성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럼요. 백동준, 예, 그리고 지금 변현재, 예, 신인들이 아주 넘쳐나는 SX입니다. 네, 수훈이는 지금 6등입니다만 자, 변현재 사랑의 메탈이라든가 백동준의 이용 역파 이번 시즌 대박 경기 중심에 항상 SX가 있었습니다. 수훈이와 상관없어요. 다음에 맞서는 이제 첫 번째 경기 라드는 것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네오 일렉트릭 서킷. 자, 공군의 권수현입니다. 상대는 대란이거든요. 예, 뭐 권수현 선수 이번 시즌에 그 일렉트릭 서킷 시리즈에 나와서 어쨌든 그 승리가 있었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에서 테라를 만나게 된다면 확실히 좀 자신감 있는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권수현, 특히 이 맵에서 이런 데이터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권수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 딱 나올 만한 선수예요, 권수현. 네, 이 맵에서 테라랑과의 경기에서 굉장한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감이 오늘 경기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권수현 선수. 네, 다음 이 맞서는 이제 권수현의 상대를 보겠습니다. 자, 이시정인데요. 진짜 SX 사실상 지칠 못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3대0 남은 게 3대0인데 이거 한번 보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 선수가 5연패를 당하면서 크게 흔들리는 천천히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SX 서울팀이 결국 포스트 시즌 진출이 약간 어려워졌다라는 이런 이름을, 예, 이야기를 듣게 된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마음의 부담감은 이제 아직까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미래의 이시영 선수가 조금 더 성장할 만한 이런 제목 이다라는 것을 시즌 끝까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10승 11패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만들어 놓고 한번 다른 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또 합니까? SX에게도 기적 같은 4강 진출의 희망이 그리고 가능성이 주어질지 경기 좀 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도 오영준 주심, 유동구, 박혜진, 무심 세 분 수고해 주셨고요. 먼저 저 권수현입니다. 자, 이맵에서 테란 아주 잘 잡았어요, 권수현. 자, 테란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이맞선은 이제 이시장입니다. 아무튼 남은 경기 8승 11패니까 21경기 시간 두 경기 남았거든요. 3대빵 플러스 6 해놓고 그러고 한번 기다려 보자고요. 네, 3대0 다 해주면서 일단은 뭐 이신영 선수가 시작을 그럼 잘 열어줘야겠는데, 이신영 정말 그 거짓말처럼 갑작스럽게 분위기가, 네, 5연패라면서 좋지 않아졌다가, 네, 그래도 최근 경기에서는 그래도 한번 힘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네, 자, 꽃미남 송동균 감독과 함께 좌남기 우기호, 아, 그리고 가족분이 이제, 예, 네, 부자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화끈한 e스포츠 재미하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즌 양팀
막판까지 가는 승부 주고받았습니다. 온게인데 제일 좋아하는 스코어 3대2 시청률 잘 나오군요 프로리그. 네, 그리고 두 팀이 지금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1대1 게다가 3대2 그런 치열한 박빙의 승부를 오늘 STX는 보여주기 싫을 것이고 과연 공군 에이스는 오늘 멋진 승리 필요합니다. 아, 상병이셨죠 상병. 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 좀만. 아, 공군 다 팹니까 지금 너무 많이 졌어요. 그렇습니다. 2월달 스코어가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오전 이 3월 들어와서 첫 경기가 바로 오늘 STX 소울과의 경기고 2월달 경기는 모두 다 패배를 하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반대로 STX 소울팀은 연패의 늪을 가고 있다가 KT를 잡아내면서 정말 STX 소울팀이 저력 있는 팀이구나라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죠. 아, 별 네 개도 안 부러운. 그렇죠. 저 요즘 저걸 개구리 마크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부대 내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하지만 이제 전역자들은 개구리 마크라고 하는데, 네, 옆에 이제 뭐 상병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 마크를 위해서, 네, 정말 그 2년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셔야 시간도 빨리 갑니다. 언제 가나? 언제 가나? 그럼 안 가요? 하면 진짜 안 갑니다. 기상시간 안 왔으면 10분간 휴식시간 안 끝났으면 10분간 휴식도 빨리 끝나고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제대합니다. 네, 네. 마음 편에 긍정적으로 가져가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이시영 선수 같은 경우는 공군전에서 테란만 두 번 만나서 모두 다 패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풀고 싶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STX 서울팀의 이제 또 다른 테란인 김성현 선수는 이번 시즌 공군전에서 두 번 모두 다 승리를 했는데 이시영 선수 같은 경우는 테란만 두 번 만나서 패배만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반드시 넘어야 될 이럴 부분이기도 하죠. 네. 이승환 해설위원이 약간 좀 그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거나 흥분을 하면 이게 그 입에서 파편이 많이 튀거든요. 네. 어우, 파편 엄청 튀고 있어요, 이번 경기에. 그렇습니다. 이 순위 이 문제가 아닌데 파편이 왜 이렇게 튑니까? 밥 시간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밥을 안 먹고 오기 때문에 이 시간쯤에는. 아, 네. 누가 뭐 드시는 화면이라 잡히면 그냥 그때는 아주 폭포처럼 쏟아져나 콸콸콸 나오겠는데요. 그럼요. 네. 네. 인간 분무기라고. 예전에도 네. 참 유명했었습니다. 다른 네. 곳에 있었을 때도.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계를 할 때 이렇게 옆을 안 쳐다봅니다. 잘. 네. 그게 다 이제 옆 사람을 위한 배려죠. 네. 엄재근 씨는 바로 쳐다봐요. 대놓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저 얼굴 보고 얘기하거든요. 네. 네. 그 형님은 이제 거침이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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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에 무슨 뭐 러시 한번 가거나 드롭 한번 가면 난리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장면 얼마나 읽어낼 뻔 나올 거예요. SX 끝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 공군도 역시 유정의 미를 거둬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맵에서 뭐 정석이라고 할 수 있는 빌드입니다. 예, 처음에는 뭐 하나 이렇게 배럭 하나, 스타포트 하나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일단은 벌처 견제, 예, 그리고 스파이더 마인 업그레이드로 입고 히드라 맞고 그리고 이제 시야 확보할 오버로드 레이스를 잡고 네, 이런 식의 무난한 운영을 지금 이시영 선수가 역시나 준비해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맵에서 이제 저그전 잘한다는 그 이재호 선수도 이런 식의 빌드를 많이 활용을 했죠. 그래서 이제 완벽한 경기 운영 한번 보여준 바가 있는데 역시 이시영 선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에 이시영 선수 저그전이 1승만 있고 나머지 경기는 모두 다 패했거든요. 자, 건물 이것저것 많이 짓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냥 슬림하게 갑니다. 마지막 테크까지 거의 마지막 테크까지. 네. 일단 그래도 이 권수현 선수가 뭐 조기석 선수를 이길 때도 그렇고 김도우 선수를 이길 때도 마찬가지였었는데 예, 전반적으로 그 레어 단계에서 해철이 많이 건설한 다음에 예, 저글링 히드라 러커 위주로 상대방의 병력을 괴멸시키는 네, 이런 식의 플레이가 아주 좋았습니다. 특히나 입구적 당할 때도 뮤탈이 상대방의 본진 들어가서 상대방을 잡고 그동안 승리가 많이 없었던 권수현 선수가 이 맵을 잘 만나서 테란 만났을 때 그런 기가 막힌 경기력이 나왔었단 말이죠. 자신감은 상대적으로 권수현이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떠다니는 오버로드 잡으러 뭐 겸사겸사 레이스 막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찰병 끊어야 돼요. 네, 뭐 상대방이 어떤 식의 공격 패턴을 가지고 나왔는지에 대해서 뭐 SCV가 끝까지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벌처도 있고 레이스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오버로드 끊어져가면서 계속 위협하면서 히드라가 더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다른 테크로 넘어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마인방하면서 네. 시야도 확보를 하고 기본적으로 상대편의 움직임을 제한시킵니다. 이신영. 네, 그러면서 역시나 곳곳에 마인 매설을 해놓고 예, 대체적으로 입구 지역에 마인을 매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대방의 기지 주위에 매설을 먼저 해놓게 되면 이게 더 좋죠. 예, 일단은 히드라를 단순 수비용도로만 현재까지는 예, 적당히 지금 생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앞마당에 올라가는 스파이어도 지금은 봤고요. 어쨌든 그 상대방의 공격 타이밍이 자신보다 조금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는 정찰이 정말 생명입니다. 네. 우리 그 게임 연출이 뭐 계속 캐는 걸 강조하는 건가요? 뭐 자꾸 뭔가 사인을 보내네요.
네, 뭐 앞마당에서 가스까지 보통 채취하기 전에 이제 뭐 팩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늘리는 경우 혹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는 벌처 바위는 아주 평범하게 경기하고 있는 겁니다. 앞마당 가스도 아직 많지가 않죠. 140밖에 안 되는데 네, 일단은 드랍쉬 한기를 예, 나와 있던 벌처를 한번 태워서 상대방을 한번 견제한 다음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배슬이라든지 이후의 것들을 조금씩 준비해야 할 예, 지금 이제 이신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로커벤테 아무튼 레어 차지에도 정말 막 극강의 공격력을 보여주는 권수현이거든요. 예, 그 준비가 하나하나 되어 갑니다. 네, 되게 뮤탈을 가는 척하면서 예, 뮤탈 타이밍에 맞춰서 지금 러커로 가는 거란 말이죠. 하지만 마인이 곳곳에 매설되어 있는 가운데 일단은 마인 제거해놓고 역으로 러커 저 정도 수라면 한 방에 또 예, 승부를 좀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옵저버 역할을 잘 해줬습니다. 레이스가 이제 상대가 정말 뮤탈스크를 뽑는지 아니면은 그냥 히드라 계열의 유닛으로 밀어붙이는지 지금 타이밍에 기술적으로 네. 정말 그 소수의 네. 유닛으로 수비를 해야 되는 테란 입장에서는 보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우정 따짐인데요? 보드는 그렇죠. 안 뽑는 이거 자, 일단 중립 아니면 뒤를 떠 그렇죠. 그냥 가는 건데요. 전면적에 마인이 있나 없나 네. 본 다음에 상대방을 긴장하게 만들고 네. 아직 3방 아니에요. 3방 만들어진 거 아니거든요. 승리의 3방 아닙니다. 네. 자, 여기서 걸어오면 SB 다 죽어요. 예, 무리하는데요. SB 긁혀요. SB 긁혀요. 와 이거 SB 강제 태가 이 낫겠습니다. 네, 3번 1번 직전이었습니다. 벙커 살짝 빼고 완성. 네, 이 정도만 해도 일단 테란 SCB가 많이 잡힌 상태에서 저번에 한 번 더 생산해서 좀 압박을 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는데 중립 바위 뚫고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립 건물 지금. 네, 이신영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의 타격으로 인해서 생산 건물을 생산 건물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건물이 진짜 지금은 하나씩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붙였을 때 분명히 당황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백병력이건 아니면 스타포트병력이건 뭐 배럭병력이건 다 안 나옵니다. 하나하나 단점이 이거 아니에요. 정말 잘하네요. 지금 권수현 선수가 러커가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대방의 시즈모드 업그레이드를 강제시키면서 배럭 늘릴 민네랄을 전부 다 벙커와 예, 탱크 시즈모드에 투자하기 위해서 지상군료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이에 드론 다 보충한 다음에 멀티 위주의 권수현의 플레이가 현재로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초반에 들어갔었던 이 러커들이 SCB를 다수 잡아내는 이런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한참 드론만 늘리는 이런 타이밍을 가져도 전혀 위험한 것이 없죠. 상대가 지금은 탱크 생산하고 생산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공격을 올 수 있을 만한 수단이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언덕 뒤쪽 한번 뚫어주면서 공격력도 다변하고 지상병력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지금 드론 네. 뽑고 확장하고 있었거든요. 네, 현재로서는 드론만 보충하면서 하나의 추가 멀티를 더할 생각이죠. 7시 지역 멀티 해주면서 12시는 안정화를 벌써 했고 네. 예, 권수현이 가스를 남겨놔서 배슬을 잡았으면 뮤탈이 가는 게 맞는데 예, 배슬이 색이라서 글쎄요. 뮤탈 가는 건 일단은 네, 여기 있어 스커지 내 러커 주고 배슬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수현이 믿을 거 하나밖에 이신영이 믿을 거 배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슬 네. 잘 모아야 돼요. 그렇죠. 배슬만 조금이라도 더 제거를 하게 된다면 순간적으로 배럭스 건설하면서 진입을 좀 늦춰놓긴 합니다만은 저거는 그냥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그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일 뿐 뭐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그 센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그는 전혀 타격이 없고 오히려 자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형태거든요. 유닛이 이제 뽑히기 시작하면은 확실히 이시영 선수 입장에서는 계속 답답한 상황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병력입니다. 병력 시스템은 파는 마련하고 다시 한번 예. 자 수비 체제를 확인하고요. 지금 마땅히 테란이 할 게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걸 권선 선수가 잊어버리 만드는 거예요. 믿을 게 배슬밖에 없던데 배슬 또 떨어졌어요. 예, 믿을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배슬 여러 대 모아놓은 다음에 탱크 한 다섯 개 정도 타이밍까지 모아서 한번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예 가스도 넘쳐나고 상대방이 바이오닉 단계 3번 뛰쳐나올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때 그것만 잡아먹게 되면 무난한 승리가 지금 예상되는 권수현입니다. 자, 러커 알죠. 변태하는 거 완전히 계란 한 판이에요. 계란 한 판이 10개 아닙니까? 네. 일반 소비자형은 자, 이 러커도 많고 게다가 이제 해처리도 다 늘려놨기 때문에 네. 정말 예, 배슬도 게다가 좀 줄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러커가 이제 탱크와 맞닥뜨리지 않았을 때 러커 숫자가 주는 이런 사고도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공격 루트가 두 군데예요. 그렇죠. 네. 자, 정면 쪽은 3연봉이기 때문에 정면은 3연봉으로 막고 3봉으로 막고 뒤쪽은 탱크로 막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막는 것이 누구에게 좋은 것인가를 고민해봤을 때 이신영 선수에게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언덕을 한번 시간벌로 오는 것들을 바로 도망가게 만든 다음에 정면지역의 병력을 모아서 예, 지금 시간 딱
타이밍을 잡고 나가겠다는 생각인데, 일단 권수현은 그걸 기다리는 상태에서 러커를 한 15개 이렇게 계속 만들어주면서 한번 덮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수의 병력을 모아놓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 네. 여기서 뭐 실어나릅니까? 여기서 뭔가 길 한번 뚫습니까? 일단은 상대방이 어쨌든 뛰쳐나오면은 양쪽에서 덮치겠다라는 이런 그 포지셔닝이죠. 예, 확실히 이런 와중에 상대방이 안 나온다 이러면은 하이브 누른 상태에서 포커스 체제 돌리면은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병력 위주로 꾸준하게 찍어가면서 상대가 어쨌든 한 번은 나올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권수현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는 진짜 깜짝 놀랄만한 물량으로 상대방을 찍어두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한 번은 나와서 센터를 잡아놔야 레이트 메카닉이 됩니다. 네, 그런데 나가지도 않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이오 유닛 병력이 있는데 레이트 메카닉 간다. 그건 당연히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나가겠다라는 건데 일단 한번 싸워준 다음에 드랍을 하더라도 그건 이후에 한번 생각하는 게 권수현에게 좋아요. 야, 그렇죠. 일단 뒤치기 한번 하는 겁니까? 네, 시즈모드 데이트 하는 때! 자, 양쪽 쳐야지, 양쪽 쳐야죠! 이 신랑 잘 돌아갔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서 무빙을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한 방에 끝내야 되는데 반대쪽에서 길을 막아야죠. 예, 왼쪽에 있는 병력들이 약간 좀 부족했습니다. 아래쪽에서 병력이 와장창 올라왔는데 사실 아래쪽에서 있는 병력뿐만 아니라 왼쪽에서 소수의 병력이라도 옆에서 좀 덮쳐줬으면은 왼쪽으로 뺄 때 상대방의 탱크들이나 머린들이 좀 더 긁히는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텐데 일단은 병력 유지 잘하면서 한 번에 대규모 몰살 이런 것들은 피했고요. 그렇습니다. 샌드위치가 좀 안 됐죠. 한쪽은 빵이 두꺼운, 한쪽은 빵이 얇아서 얇은 쪽에서 살아났어요. 네. 그리고 12시에 멀티 위치가 글쎄 일단은 조금 더 편안해질 수도 있나요? 빨리 빼야죠. 네. 근데 아주 불안합니다. 일단 12시 멀티. 네. 지금까지 잘하고 있다가 네. 들어갔네요. 본진. 아예. 야, 이거 쑥대만 꽤 다이죽였는데 방금 다 전진 배틀 있잖아요. 네, 어쨌든 그 바깥쪽에 있는 러커 신경 못 쓰고 있을 때 드랍을 시도해가면서 상대방을 다시 한번 집어넣는데 또 성공을 하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엔지니어링 베이 깨버리게 되면 네, 지금 테란이 그렇게 큰 힘 화력을 또 발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지금 여기서 본진환을 돌볼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베스를 줄이면서 끊임없이 떨구든가 다음에 악마는 들어가도 되고요. 예. 준비는 결국은 되거든요. 그렇죠. 이거 그리고 맞자마자 바깥쪽으로 또 나가야 되는데 드랍을 한번 상대가 드랍 개발을 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병력 배치를 조금이라도 해놓긴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들은 아직 많습니다만 그래도 나가서 상대방의 추가 12시 멀티 같은 경우는 압박해주고 병력도 잡아줘야 다시 한번 드랍이 이런 식으로 대규모로 안 옵니다. 네. 디파일러 마운트까지 시간은 일단 어떻게든 네. 끌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시간을 벌 생각인데 이번에는 대처가 돼 있네요. 이 신형은 무조건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 나가서 12시에서 12시를 깨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야 이 신형이 그나마 이길 수가 있는 거고 예, 먼저 저글링 보내놓고 러커 몇 개 들어가는 것도 괜찮고 일단은 네. 보여주기식 시간 끌기 모핸드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신 이 신형도 나오거든요. 가게 압박하면 드랍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드랍해가면서 상대방을 어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끔 만들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이럴수록 바깥쪽에 나가있는 병력에 최소한의 좀 집중력을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진 안쪽에 드랍을 어쨌든 간략하게 막았고 정우가 지금 러커 위주의 레어테크 병력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탱크로 몰아세워서 병력을 좀 여기서는 이겨야 돼요. 네, 여기서 이 이시영의 기회인데 이시영이 이길 것 같은데요, 충분히? 아, 지금 아직은 디파일러가 없어요. 디파일러가 없다 다 보이고 거든요. 네, 지금 타이밍 12시 깨면은 불량이 없습니다. 네. 뺄 수가 있고요. 디파일러 다크섬 나오려면 아직 시간 꽤 남았거든요. 예, 러커가 이제 러커 위주의 병력, 레어테크의 병력은 이렇게 이제 테란의 한 방에 확 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확실히 어느 정도 신을 낸 다음에는 분명히 선택하는 체제가 하이브 체제인데 좋네요. 이게 제일 좋네요. 네, 하이브 체제로 가지 못하고 본진 드랍도 애매하게 두 번째 소규모 드랍은 막혀버렸습니다. 네, 한 방에 그냥 네. 12 쳐다보지도 않고 바로 그렇죠.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거거든요. 네, 시즈 모드도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가서 네, 디파일러 나오는 것을 바로 잡아줬기 때문에 컨슈머 그레이드 거의 끝났지만 아직 조금 남아있습니다. 네, 앞마당에 주요 건물 다 있습니다. 챔버도 있고요. 네. 오버레드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2시 쪽은 이렇게 소규모 병력으로 그냥 견제를 하고 최대한 스피디하게 본진한 쪽 가서 테크까지 무너뜨린다. 이러면은 처우가 좋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아, 훅 가는데요, 권수현. 예. 안방에 훅 가는데요. 하이브 타이밍이 약간 어긋났고 시간을 조금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타이밍이 지금인 것을 알고 있던 이시령 선수가 아주 지금 적절한 타이밍에 거의 본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예. 이 타이밍이 안 나오게 만들었어야 됩니다. 드럼이 됐건 뭐가 됐든. 게다가 러커 숫자가 많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후에는 탱크 추가가 아니라 머린 추가만 돼도 본질 안쪽에 저글링들 쓸어버리면서 디팔러만 잡아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아, 12시 멀티만 하지 않았으면 네, 좀 무난하게 경기를 잡았을 것 같은데 12시에 멀티가 있기 때문에 전투를 벌일 수밖에 없고 네, 그것을 이 신형이 알고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12시 멀티입니다. 네, 아, 테란이면은 저 러쉬하면서 12시 먹는 게 보통 좋은데
러쉬를 일단 받아야 되는 저그 입장에서는 전진하듯이 이게 도움이 됐네요. 네, 본진 안쪽까지 입성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테란이 파이어벳 위주로 병력을 다시 한번 꾸리고 그냥 바이오릭 병력만 일단 추가를 해서 탱크 숫자는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주게 된다면은 12시 멀티는 뭐 지금은 날아간 거고요 거의. 그리고 이제 다른 곳의 확장 기지도 좀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제 순회 공격하면 되죠. 11시 수비가 두터우면 9시 치면 됩니다. 9시, 7시 손발 다 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범수형. 네, 그래서 이럴 때 디파일러 소수와 저글링 러커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치고 있을 때 정면은 소수 러커로 맞고, 네, 그런 다음에 상대방의 본진에 디파일러 한번 가서 시간을 벌지 않는다 이번 경기는 이길 수가 없는 거고, 일단은 글쎄 울트라리스크를 이렇게 간다. 가스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몇 개는 생산할 수 있는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디파일러 러커 한번 견뎌내야 되는데 좀 급합니다 마음이. 근데 네. 기지가 안 깨져야 되거든요. 아홉 시 같은 데 건드려지면 이거 곤란합니다. 네, 울트라리스크를 가서 이제 가는 거는 뭐 가는 건데 일단은 꾸준하게 생산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바로 그런 측면에서 가스 벌트는 정말 소중한 이런 그 상황이고요. 근데 게스트 기지가 두 개가 깨졌습니다. 앞마당이랑 예. 12시하고요. 네. 그리고 9시까지 위협받으면은 뭐 이후에 테크에서 가스 유닛들을 많이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다음 턴에서는 믿을 건 다크선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하시죠. 베슬의 좀 무방비인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이래드 걸면서 전진하고 그리고 이제 이 9시까지 깨게 된다면은 이후에 뭐 테란이 파이어넥 병력 위주로만 편성을 해서 그냥 기동전을 펼쳐도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글링 네. 다크선 속에서 별로 도움도 안 받거든요. 스프레스 다 먹어요. 네, 만약이라도 저글링 디파일러만으로 견뎌낸다면 저 모아놓은 가스가 울트라 리스크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역부족입니다. 단순 저글링만으로는 탱크 시즈모드 활약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고, 네, 9시 깨지는 순간 희망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깨졌어요. 이제 병력 못 옵니다. 네, 상대방의 어떤 그 유닛들이 바깥쪽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드랍으로 정말 그 치명타를 좀 날릴 생각이었는데 그 드랍 자체를 좀 수월하게 막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나온 한 방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권수현 선수가 좋았던 상황을 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네요. 아, 여기까지 노출이 됐고 여기 무방비입니다. 그렇죠. 코너를 뚫린 것도 아니고요. 네, 연패하던 이신영이 다시 한번 연승하는 네, 그런 분위기 거의 만들었고, 에 이거 막힌다 한들 뭐 상황이 거의 달라질 건 없는 상황에서 권수혁 경기력 참 좋았고 컨셉도 너무너무 좋았고 상대방 급하게 만들면서 본진의 드랍 떨구기 위한 12시 멀티였었는데 일단은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하면서 이신영의 연기를 잡아내는 그런 거인 겁니다. 네. 1시 7 동시에 들어가면 건널로 어디서 어디를 병력을 보냅니까? 네, 패스라고 이제 저 스커지가 동시에 떠 있는데 제대로 반응도 못할 만큼 이런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본진도 이렇게 무너지다 보면은 플레이그를 뿌려봤자 잡을 병력이 없어서 제제 건조 날카롭게 좀 예리하게 들어갔습니다만 이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습니다. 맞으면서도 사는 방법을 다 고려한 거예요. 찾을 겁니다 그거를요. 네, 그 조금의 타이밍과 현 상황에서 언제 어떤 명령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이신영은 그런 걸 잘 파악하는 선수예요. 이번 경기에서도 여실히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네, 어려운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그 한 번의 컨트롤 이신영 참 좋았습니다. 네, 사실상 어렵단 뿐이지 아직 탈락 확정 좌절 아니거든요. 한번 꼽아야죠, 텍스터. 예, 그렇습니다. 이번 경기 내용이 바로 그런 그 상황과 좀 일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가서 어쨌든 상황을 뒤집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바로 그런 그 모습을 이시영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드라마틱하게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세트스코 1대0으로 SX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과연 두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도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께 명경기를 선사할 것인지 자, 잠시 후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입니다. 네오 아웃라이어 러너라고도 하겠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SX가 앞서 있습니다.